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 재활 솔루션 전문기업 네오팩트의 반호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마트 재활 솔루션 저도 이제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듣는데요. 오늘 인터뷰 내용 상당히 그 이렇게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반 대표님도 모시겠습니다. 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두에서 시청자분한테 오늘 방송 내용 상당히 기대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스마트 재활 솔루션이라는 게 뭔지부터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활 솔루션은 아날로그 기반의 그런 그 작은 소도구나 아니면 운동기구 같은 걸로 재활훈련을 그 사람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게임 콘텐츠 그리고 IoT 기술을 결합해서 언제 어디서나 병원에서도 손쉽고 집에서도 손쉽게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또 재미있게 수행하고 또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축적이 돼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재활훈련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재활 솔루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 분야는 뭐 이런 뇌신경계 재활훈련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재활훈련 하시는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그런 재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디지털 이용해서 재활 솔루션에 할 수 있는 시간만 가르쳐 주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옆에서 무슨 뭐 로봇이라든가 뭔가 같이 해서 이렇게 겸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건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뭐 시간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이 사람이 이 재활 훈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훈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과가 나오는지 네네. 사실은 아날로그 기구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동작의 질이라든지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분석하고 또 그거에 맞는 또 새로운 맞춤형 훈련 방법도 인공지능 기술로 제시하는 그런 형식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영역 같은 거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 제품을 지금 현재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스마트 글러브라는 제품을 출시했고요. 이 제품은 주로 이제 수지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손 기능이 이제 좀 저하되신 분들, 뇌졸중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킨슨 뭐 이런 환자분들 그리고 뭐 척추 손상 환자들 이런 분들이 수지 재활 훈련을 하는 제품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스마트 키즈라는 제품인데 이제 소아 재활 훈련을 하는 제품입니다. 아, 예, 예, 예. 사실 많은 재활 기구들이 이제 성인용 제품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제 소아 재활 환자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거든요. 네. 현실을 저희가 좀 풀기 위해서 이 스마트 키즈라는 제품을 내놨고 이 제품은 주로 발달 장애나 소아마비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제품은 저희가 스마트 보드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거는 뇌졸중 환자들의 어떤 상지 재활 훈련에도 쓸 수 이런 상지 재활 훈련에도 쓸 수도 있고 또 근골격계 환자들의 그 상지 재활 훈련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페그보드라는 제품은 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은 뇌졸중 환자들의 이제 코디네이션 훈련 그리고 파인 무브먼트에 대한 훈련 그리고 또 그 치매 환자들의 인지 재활 훈련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 라파엘 컴코브라는 제품입니다. 네. 컴코브라는 제품은 하드웨어 제품은 아니고 이제 순수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국가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네. 치매를 또 경도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돼서 치매를 완화시키고 또 이런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까 보니까
라파엘 전부 명칭을 붙이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면 라파엘 같은 길은 사람 명칭, 이름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라파엘 명칭을 왜 붙였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라파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네네.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제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또 제품 테크놀로지에서 제품을 만들지만 네. 궁극의 이것을 치료하시는 것은 뭐 우리는 도움을 주고 궁극은 뭐 환자들도 열심히 하고 의료진들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저는 그 이분들 이 환자들이 치료되었으면 한다는 그 소망. 일 담아서 하나님께 치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지금 와서 지금 이쪽 분야가 좀 꽃을 피고 있고 앞으로도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꽃 피울 수 있는 이런 업종을 그때 이렇게 창업했는지 그런 창업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창업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분야가 꽃필 거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저는 저희 그 제 아버님도 큰아버님도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저는 처음에는 저희 CTO가 네네. 이제 미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MBA를 하고 있었고 네네. CTO가 이제 저랑 그 학부 동기인데 선후배 관계인데요. 네. 근데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가 뇌졸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제품이라고는 얘기를 그런 연구 주제가 이런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 네네. 저는 이런 것을 제품화하고 상품화한다면 내가 느꼈던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그런 것보다도 네네. 오히려 저는 이게 만들면 정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좀 단순한 생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네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업체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기여하고 사회에 이렇게 사실 그 이렇게 많은 그 이렇게 사회 아픈 곳을 건드려주는 이런 기업은 이윤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그 수상이라든가 이런 게 할 때는 좋은 그 선정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뭐 수상 경력이 상당히 좀 창업 기간에 비해서 많다리는데요. 그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네. 네, 저희는 뭐 한국에서도 뭐 수상한 적도 많이 네네.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상한 게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두 번 연속 수상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이제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작년에 그 수상을 했고요. 스마트 클럽으로. 예. 그리고 AARP라고 미국 은퇴자들 협회가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네네네. 단체인데 거기서도 저희가 혁신상을 네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그 2017년도에 저희가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고 CNN에 저희가 전국에 전 세계에 방영 저희 제품이 반영이 됐는데 네네.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ES의 많은 제품들이 얼리 어답터들의 그런 제품들인 경우가 많은데 네네. 우리 제품은 얼리 어답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이 밸류를 우리가 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는 물론
말씀하신 것,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가치도 생각을, 사회적 문제를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비자들에게 그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 소비자들이 정말 쓸 수 있는 제품,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썼을 때, 아, 이 제품을 쓰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언론이나 그런 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인정해줬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저와 또 저희 직원들이 그것에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한 가지 또 이 네오팩트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IT 업종, 디지털 이런 업종은 본인들이 기획을 하고 대부분 다 제품 자체는 또 뭐 OEM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다 다른 쪽에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네오팩트는 처음 기획서부터 완제품까지 완세트로 다 하신다면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저희 제품이 좀 특이한 제품이고, 네네네. 또 예, 어떤 다양한 기술의 어떤 복합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뭐 하드웨어 자체도 그렇고 알고리즘이라든지 네네. 게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런 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네오팩트를 창업하기 전에 네, 예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뭐 짧게 창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는 사실 그런 모든 기술들이 아웃소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이 핵심적인 기술들이 아웃소싱이 되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 이것들이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된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또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핵심 기술들이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아웃소싱 업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딱딱 어떻게 보면 계약 베이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모방을 하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여기까지 만들면 됩니다 라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혁신적인, 누구도 만들어 보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네네. 일단 만들어 보고 어떤 내부의 피드백과 여러 가지 피드백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야 됩니다. 네네. 그럼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피드백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빨리 수정해주고 그것을 고쳐나가야지만이 시장의 어떤 디맨드에 맞춰줄 수가 있는데, 사실 아웃소싱의 체제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오히려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부에서 그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시장의 디맨드에 빨리 맞춰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모든 그 IT 제품이라든가는 대량 생산해서 싹해서 이렇게 팔면 뭐 환자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가다가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는 측면이, 재활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건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재활의 그 프로그램이 의사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사의 진단과 가치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진단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의 보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저희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환자의 상태, 현재 그 훈련의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 내부의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 통해서
어떤 그 어떤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홈 재활 서비스를 저희가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원격에서 이제 재활 치료사 의료진이 보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군요. 네, 네네. 그런 저희 그 미국에서는 그런 그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 추천한 것과 또 의료진들이 그걸 보면서 다시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협업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자 이렇게 하다 보면 특성을 감안하면 제품 가격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경쟁력 문제. 그럼 사실은 그런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네네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손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 제품은 그래서 이런 많은 기능들을 좀 쪼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도구 형태로 쪼개서 네네. 하나의 그 뭐 예를 들어서 큰 기구를 가지고서 뭐 좀 쉽게 설명하자면 큰 기구를 가지고서 여러 펑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면 저희는 특성에 맞는 작은 형태의 소도구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고 특성에 맞는 그 스테이지에 맞는 걸로 제품들을 렌탈 형식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는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는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는 그 환자별로 이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증 스테이지라면 약간 좀 중증 환자라면 좀 스마트 보드를 먼저 훈련하시다가 네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이 되시면 이제 스마트 글러브로 가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걸 다시 저희는 받아서 다른 필요로 하는 환자들 다시 렌탈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그렇군요. 모델을 네네.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병원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파는 모델이고요. 네네.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렌탈하는 렌탈 개념으로. 네. 네네. 아주 그것도 좀 아주 요즘의 그 추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이란 프로그램의 시장 같은 거, 재활 솔루션의 시장 규모 같은 거, 이게 해외는 또 국내에는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규모 자체가 지금 얼마큼 되는지, 또 뭐 향후 5년, 10년 관련된 기간에 어떤 전망치가 있으면 같이 해서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큼 되는지 관련된 기업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이 이제 뇌졸중입니다. 네네. 뇌졸중 환자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신규 환자가 80만 명 정도가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그 누적돼 있는 환자가 4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미국 경우? 예,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연간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3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뇌졸중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단일 질병으로 봤을 때 뇌졸중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뇌졸중과 거의 그렇죠. 유사한 네.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시장의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 물론 인구수도 작고 또 어떤 그 의료비에 대한 어떤 그 의료시장 자체가 규모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도 연간 뇌졸중 환자들이 연간 10만 명 정도 신규로 예 신규로 예, 발생하는 신규로. 1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이제 누적된 환자가 한 60에서 80만 명 정도가 재활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는 사실은 계속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재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뇌졸중, 치매, 파킨슨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질병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런 재활이 필요로 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death rate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그 사망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응급 기술들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의료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제 생존하시는 비율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인구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네. 반대편님이 아무래도 사회적 공헌하고 또 기업이 수익을 내는 단체를 같이 가져다 보니까 기업 경영에 어떤 독특한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표님이 네오팩트를 이렇게 운영할 때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 이런 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이제 헬스케어 회사이고 네네. 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조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접근을 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게 또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기업에 있어서는 또 이런 올바른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탤런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우리 회사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이끌기 위해서 뭐 독특하게 단순히 뭐 훌륭한 인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채용을 할 때는 중소기업이라면 독특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표님이 훌륭한 인력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보충되는 측면, 단순히 샐러리에 보충되는 측면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 좀 한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는 일단은 벤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저희 거의 전 직원들이 다 스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잘 됐을 때 또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스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비전도 같이 공유하지만 스탁에 대해 이런 같이 가지면서 또 우리 회사 잘 됐을 때 또 우리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혁신성장이 뭔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 개념을 좀 시청자분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네네. 생각하기. 그러니까 문제를 언제나 어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문제, 시장의 비효율성, 또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좀 남들과 다르게 네네.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서울과 부산을 갈 때는 사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서울과 부산을 갈 때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가솔린 엔진을 타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풀었던 방법들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체계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이렇게 아주 좋은 개념을 갖고 이렇게 네오팩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대해서 주도적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두 점 정부가 알려드려서 좀 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는 사실 혁신 성장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게 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사고를 존중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A에서 B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존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규제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좀 존재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규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떤 시스템의 모든 것들은 A에서 B로 가는 것은 이 방향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네. 방향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사업도 했었지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것 중에 이 길 빼놓고는 네가 마음대로 가. 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인식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른 대안,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고 유연성 갖고 있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입니다. 반 대표님의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반 대표님 운영하시는 네오팩트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계획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성장입니다. 네. 작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그렇지만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을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홈 재활 시장, 저희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CES 이후에 본격적으로 런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은 규모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미국 시장에서 홈 재활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를 이제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저희 이제 1차적인 저희 회사에 앞두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홈 재활 시장에 들어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걸 통해서 저희는 그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제품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내용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오팩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하는 반 대표님의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오팩트, 사실 네오의 팩트입니다. 신사하고 신, 동일한 팩트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성장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서 틀에 박힌 이런 것을 좀 더 다른 생각 이런 걸 하면 그것이 모여서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성장의 어떤 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테이크업 할 수 있고 새로운 한국 경제가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실체 내지는 나중에 성과로 이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